뒤쪽 부분에도 조금 볼륨감을 조금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밍크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외곽을 기본적인 형태를 좀 잡아놓은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튤립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튤립 처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라벨리아를 넣어서, 그라벨리아가 줄기는 굉장히 가는데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헤레보로스 조금 좀 톤 다운된 그런 와인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위에 부분에 밍크 버들이 자칫 이제 이렇게 가는 선들이 교차돼서 조금 이렇게 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래 부분에 좀 무거운 그런 색의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렇지만 꽃의 그 표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헤레보루스 처리하기가 성전에서는 조금 꽃으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뭐 꽃바구니나 꽃다발 이렇게 좀 낮게 쓰는 그런 리빙 플라워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꽃들인데, 그래서 플로럴 폼을 표현할 때 플로럴 폼을 조금 화기보다 좀 낮게 해서 프로랄 화기 그 외곽으로 안쪽 부분을 한 1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물이 찰랑찰랑 닿아서 물하고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구입해서 물을 올릴 때는 화기에 물 올릴 수 있는 그 용기에다가 물을 조금 집어넣고 헤레보루스를 아래를 이렇게 잘라서 무석처럼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부케 이렇게 보관할 때 처리하는 것처럼 완전히 밀봉은 하지 말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 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물이 잘 오르거든요. 그리고 물 속에 있으면 계속 꽃이 지면서 또 꽃대가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좀 작은 데들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오래 볼 수 있는 꽃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성전에서 한번 이렇게 낮게 응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도를 조금만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한 단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연출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단 반 정도 사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적으로 조금 이렇게 퍼질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아까 한 대 그냥 남은 거는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이 앞쪽에 좀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뒤쪽에도 좀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선에, 벚나무의 그런 선에 이런 스토크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선으로 조금 이렇게 멋을 낸다거나 그럴까요? 그래서 중앙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바깥에서 벚나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재는 스토크, 저라는 스토크 하나의 소재만 썼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하나이기 때문에 색상은 흰색과 벚나무에 있는 그런 흰색과 벚나무의 이런 수술의 그런 부분에 보면 약간의 핑크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빛과 이 핑크빛에 약간 흰색을 더 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좀 연한 이런 핑크색이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토크의 그런 색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무 소재는 뭐 벚나무 하나 소재 택했는데 벌써 이제 벚꽃이 피었나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하고요. 이 화형을 할 때 주의할 거는 화기의 폭이 조금 이렇게 좁아 보이는 것이, 그렇지만 화기의 그 느껴지는 무게감은 위에 부분에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감당해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화기의 그 지금 약간 묵중하게 무겁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분 파는 데 가면 토기분 같은 거 요즘 무거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플라스틱 통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중요한 점 하나는
지금 프로랄 폼을 화기보다 조금 낮게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럼 알은 어떻게 메꾸나 간헐식물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지금 스토크의 그 줄기로서 여기가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엔 굉장히 아랫부분에서 몇배 정도 되는 넓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크 잎은 정리를 해서 어느 부분부터서는 조금 이 잎이 떨어진 이런 줄기 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절화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함, 아주 단아함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죠. 수제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단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성정꽃은 때로는 굉장히 많은 소재를 이용을 해서 화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량을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마음껏 표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굉장히 절약된 그러한 꽃의 숫자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절제된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단아하고 절제된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재의 양 많지 않고 그리고 그 간단한 한 가지, 두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기 부분이 때로는 이렇게 환한색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활주일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목요일 금요일쯤 꽃을 꽂으시죠. 보통 그래서 재료도 구입하시고 뭐 구상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서 작품도 많이 클릭도 해보고 그럴 텐데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 요걸 좀 참고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소재 구하시고 또그 소재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순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은 또 채도가 강한 그런 색을 쓸 때는, 조금 더그 색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채도가 높으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 의식 이런 거를 드릴 때에 조금 너무 산만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화기를 조금 검정색, 무채색 계통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재 자체에 조금 어두운 그러한 소재를 조금 더 필러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색을 약간만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정갈하고 깨끗한 그런 예배를 위한 그러한 꽃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들을 일렬 배열로 이렇게 프로를 보면 쭉 꽂아나가지를 않고서는요. 부드러운 와이어로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프로럴 폼에 이제 약간의 간격을 두어 가지고 부들 범부채 잎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들의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부분 직선적인 그런 부분을 범부채 부분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더욱더 입체감을 좀 주었고요. 그다음에 루포비아를 처리를 함으로써 좀 이질적인 그런 꽃 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이용해서 그리고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포카 에리어 부분을 좀 위로 이렇게 당겨줘서 시선을 위로 가게 그래서 에너지가 좀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시원하게 비워두면서 그 안에 차가운 색의 이런 미니 델피늄 같은 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크레마티스 잎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뭐 자연스러운 교차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텀 쉬어가고 아래 부분에
루퍼뷰하고 동계색의 색감이 들어가 있는 소국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오렌지 장식하듯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시원한 그런 느낌을 돌수 있도록 녹색을 배경을 주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 이 오렌지색은 굉장히 트렌드적인 색감이에요. 그런 트렌드적인 색감에 보색적인 그런 색감을 들어감으로써 색상에 강렬한 대비를 주어서 조금 시각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기는 좀긴 화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기의 붉은색 화기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긴 사각의 그런 화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보다 또 효율적이고 새로운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